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9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시고 평화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감상을 해야 될것 같은 곡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봄이 되겠습니다. 너무 경쾌하고 아름답고 기분을 좋게 하는 이러한 곡이 이제 비발디의 사계가 되는데요. 네, 이 시간 비발디와 또 사계에 대해서 또 제가 이야기를 하고 봄을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발디는 대단히 그 정력적인 작곡가였습니다. 비발디는 1670 8년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741년에 사망을 했는데 총 작품 수는 한 650곡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각종 독주악기에 의한 협주곡이 450, 한 4곡 정도 되고 그래서 협주곡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중 현악기를 위한 협주곡이 330여곡이 됩니다. 자기가 이제 그 바이올리니스트고 해서 아마 이렇게 현악기를 위한 협주곡을 많이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고 그리고 또 작곡가였습니다. 그래서 비발디의 아버지는 산 마르코 대성당의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 이제 비발디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비발디의 사계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식 이제 작품 이 명칭이 뭐냐면은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OP8번 OP8 그러니까 작품 번호 8번 화성과 상상력의 만남 또는 화성법과 인벤션의 시도 또 다른 이름으로서 조화와 창의의 시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제목을 내었습니다. 뭐다 같은 말입니다. 조금 좀 어려운 그런 그 느낌으로 다가온다고 하겠습니다. 1720년에 작곡을 한 곡이 되겠습니다. 이 사계라고 하는 것은 표제 음악이라고 그럽니다. 프로그램 뮤직이라고 하는데 표제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악의 줄거리와 내용이 문학적, 회화적, 역사도 좋겠습니다. 극적 내용을 표현하는, 묘사하는, 나타내는 음악을 표제음악이라고 합니다. 네. 이에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이제 절대음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음악은 작곡가가 작곡한 이러한 그 음의 구성만으로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작곡 그대로 연주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안에 뭐 이야기가 없습니다. 문학적인 내용, 시적인 내용, 역사적인 내용,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그것을 절대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제 음악, 절대 음악만 이해하셔도 클래식에 대해서 상당히 잘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그래서 화성과 상상력의 만남, 조화와 창의의 시도 여기에서 1번에서 4번까지가 사계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계 협주곡을 구성하는 이네 곡에는 각각 음악의 의미를 설명하고 묘사하는 14행으로 된 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소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계야말로 비발디가 남긴 진정한 의미에서 표제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음악만 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시의 내용을
네,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비발디가 이제 이 사계를 작곡하면서 조오성을 설정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봄은 가벼운 이제 빛이나 유쾌한 휴식을 나타내는 이 장조로 비했습니다. 이 장조로 아주 밝게 시작합니다. 여름은 이제 여름에 들어보면 뭐 폭풍우 번개가 치는 이런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감을 나타내는데 종종 사용이 되는 지단조, 그러니까 사단조를 사용했습니다. 가을은 전통적으로 사냥을 의미하는 F장조를 사용했습니다. 바하장조가 되겠죠. 가을에는 사냥을 하는 이러한 것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겨울은 공포나 슬픔 등의 불쾌한 암시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이는 F단조를 이렇게 조성을 설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이렇게 그에 맞는 이 조성을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계라는 이 작품은 표제의 내용과 또 조성의 이미지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음악평론가 최은규 선생님이 쓰신 클래식 감상법이 있는데,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네, 52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금방 설명한 것도 이 책에서 이렇게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 책이 제가 보니까 예전에 산 책인데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소네트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계를 표제음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이제 표제음악이 된이 소네트라고 하는 이 시가 중요하니까 이 시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이 소네트 시를 다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봄만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네트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봄입니다. 제1악장. 이제 각 계절마다 3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봄의 1악장이 되겠습니다. 봄이 왔다. 새들은 즐거운 노래로 인사를 한다. 그때 샘물은 살랑거리는 미풍에 상냥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기 시작한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봄을 알린다. 폭풍우가 가라앉은 뒤 새들은 다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2악장입니다. 여기 꽃들이 만발한 즐거운 목장에서는 나뭇잎들이 달콤하게 속삭이고 양치기는 충실한 개를 곁에 두고 잠들어 있다. 3악장입니다. 님프들과 양치기들은 전원풍 무곡의 명랑한 음에 맞추어 눈부시게 단장한 봄에 단란한 집 안에서 춤추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입니다. 여름 1악장 소네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무더운 계절에는 타는 태양도 사람도 가축의 무리도 활기를 잃고 있다. 들조차 덥다. 벚구기가 울기 시작했다. 산비둘기와 방울새가 노래한다. 산들바람이 상냥하게 분다. 그러나 갑작스런 북풍이 싸움을 걸어온다. 양치기는 갑자기 비를 두려워하며 불운에 떨며 눈물을 흘린다. 여름 2악장입니다. 번개, 격렬한 천둥소리, 그리고 큰 파리와 작은 파리, 광란하는 파리떼의 위협을 받은 그는 피로한 몸을 쉴 수도 없다. 3악장입니다. 아, 그의 두려움은 얼마나 옳았던가. 하늘은 천둥을 울리고 번개를 비치고 우박을 내리게 해. 익은 열매나 곡물을 모두 썰어버린다. 가을의 소네트 1악장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춤과 노래로 복된 수확의 즐거움을 축하한다. 바커스의 술 득태기라고 떠들어댄다. 그들의 즐거움은
잠으로 끝난다. 이 악장입니다. 일동이 춤을 거치고 노래도 거친 뒤에는 조용한 공기가 싱그럽다. 이 계절은 달콤한 잠으로 사람들을 크나큰 즐거움으로 끌어들인다. 제3악장. 새벽에 사냥꾼들은 뿔피리와 총, 개를 데리고 사냥에 나선다. 짐승은 이미 겁을 먹고 총과 개들의 소리에 지칠 대로 지치고 상처를 입어 떨고 있다. 도망칠 힘조차 쇠진해 궁지에 몰리다가 끝내 죽는다. 네. 마지막 겨울입니다. 겨울의 소네트 1악장입니다. 차가운 눈 속에서 얼어 떨고 격심하게 부는 무서운 바람에 쉴 새 없이 발을 구르고 달린다. 너무 심한 추위에 이를 악물기도 힘들다. 제2악장. 불 곁에서 조용하고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동안 밖에서는 비가 만물을 적신다. 네, 제3악장입니다. 얼음 위를 걷는다.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 느린 걸음으로 주의 깊게 발을 내딛는다. 난폭하게 걷다가 미끄러져 아래로 쓰러진다. 다시 얼음 위를 걸어 격렬하게 달린다. 이것이 겨울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겨울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네, 봄의 희망을 품은 겨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비발디가 굉장히 계산적이고, 네, 굉장히 그 주의를 기울여서 이 사계를 네, 재미있게 작곡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봄을 맞이해서 이 맑고 밝은 느낌이 드는, 네, 아주 상쾌한 느낌이 드는 이 봄을 들으시고 멋진 봄 맞이하시고 또 여러분 하는 일에 활기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봄 1악장 들으시겠습니다.